옛날엔 저거 내가 사냥한 것 같아요. 한 300포기까지는 안 씻고 가. 밤중에 다 해서 지금 벌써 다 씻어서 물기 뺀다고 해놨을 텐데. 이제 저 양반도 허리 수술 두번 하고 관절 수술하고 하니까 이제 저 양반도 몸을 못 쓰고. 기찬 씨가 밤늦도록 만든 양념은 배추김치 400포기 분량. 시기만 돼. 아니요, 두꺼김치. 뭐 이거 마그라도 들고 와. 안 돼. 이거 5도 차야. 빨리 마그라 하고 와. 마그라도 한 100개 났어요. 며느리도 켜있겨. 엄마 있는. 이야, 배추 참 잘 잡았다. 오. 우리 신랑이 아주 배추야. 내 달인이야, 달인. 저 계란기 가서. 어? 맛있다. 계란기. 어머, 아줌마 일찍 오셨네. 추운데. 아, 세상에. 아니, 벌써 다 하셨나 보네. 아니, 지금 식기 시작이야. 해마다 호흡을 맞춘 동네 아주머니들도 손발이 척척이다. 겨울에 호수 따는 것 같아. 그치, 그거지. 감사합니다. 그거. 형님, 배추가 너무 맛있어. 손자들 먹일 그 정성으로 준비한 양념. 올해도 오복식 여사의 배추 속은 군침 꿀꺽.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맛이다. 작년에는요, 사실 마음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왜냐면 고추가 7,000원, 8,000원 하던 게 갑자기 2만 원이 갔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김장을 하려면 고추가 250g에서 300g이 들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 사실. 그런데도 에이, 하는 거니까 해야지.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길어서 안 되겠더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거야, 여보? 이거 바른 거야? 아저씨! 김치가 바른 거야, 이거 뭐야? 김치가 금치인 세상에 해마다 적금 통장 털어 김장 봉사를 하는 대회. 이거 너무 크다. 칼로가 잘라야지. 통 하나 주세요. 아드님, 통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배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갔다 오세요. 누가 시켜서는 못할 일이다. 내외는 끼니가 어려웠을 때도 모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거동 못하시는 분은 다 갖다 드려야 돼. 거동 하는 사람은 자기 애들 와서 저기 하고. 콩알 한쪽이라도 나누는 재미. 힘들어도 김장을 담그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김장에서 다 콜라주로 생겨나냐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래간만이시네. 오늘 또 이렇게. 김장했어요 오늘. 아이고. 해마다 고생 많이 한다. 우리 정말. 할머니, 모자 서스 내가 먼저 사온 거? 뭐? 모자 서스 내가 사다 드린 거? 할머니 이거 잠수 건강하셔. 야, 오늘 김장했어. 냉장고 넣어, 냉장고에. 냉장고도 안 넣어도 맛있어. 냉장고 없어? 있어. 할머니 나 갈게. 네, 가세요. 배달 1번지는 독과 할머니. 많이 질러 봉대 가졌어. 그릇 사서 다 담어. 이거 누구 주면 혼나. 알았어요. 그 형님이 그런데 이렇게 뭐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좀만 남으면 고마워요. 하세요. 혼자 먹어두고 주지 마. 예. 다음부터 누구 주기만 할 방이야. 예. 안주인이 없는 집도 복식 시에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덜덜거려 앞바퀴가. 육모차 이거 이런 거 큰 거 하나 들어오면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거 비싼 거라.